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휜돌 선교교회에서 오늘 나눔방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눔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한 분씩 두 분씩 생겨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진이 한두 장 여러분 영상 가운데 올라가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떤 사진이냐고 하면 우리 나눔방 가운데 한 여자 집사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했던 거 그런 것을 기록해 놓았다가 또 예쁜 이 글라스에 담겨 놓고 한 해 동안 했던 그 감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감사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시간,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병 안에 있는 거 하나씩 둘씩 꺼내가지고 대신 또 감사한 것을 읽어보면서 또 은혜를 이렇게 가졌는데요. 딸의 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회사에서 큰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감사가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새롭고 또 좋은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좋더라고요. 이것이 운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았고요.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그 유리통을 많이 사오셔서 저희들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한번 올해는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그런 귀한 도전도 그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 감사를 오늘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예쁜 유리병에 담아두었다가 또 연말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또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부모의 유산이 되어져 가지고 부모님은 떠나가고 천국 가고 없으시면 자녀들이 그 병을 바라보면서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 우리 아버님이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풀어보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자녀들도 감사함을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가정의 전통이 되어지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네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해서 질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무질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모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며 사랑의 질서 안에서 거룩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묵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은사는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을 할 때에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이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 35절에 보면 은사는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함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무질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30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은사는 품위 있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 보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 품위 있게 또 그다음에 아주 적절하고 그다음에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으시는지요? 저는 40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참 품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좋지요. 예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육자들은 품위 있는 일을 해야 된다. 품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는 얼마든지 옳은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통해 가지고 잘못을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사역자로서 또 큐티인으로서 우리가 품위를 지키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사를 행할 때에 이런 품위 있는 이런 적절하고 아주 질서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잘하려고 하고 최고로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품위와 질서를 말씀하는 것이니 참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품위와 질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는지요? 라고 그렇게 나의 잘못된 삶을 한번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말이 앞서고 말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묵상 질문을 드렸을 때 대성아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렇지만 오늘 잘 바뀌어지지 않겠지만 오늘 성령 안에서 네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삶을 살자라고 네가 가훈을 세워두었는데 이 가훈을 계속해서 좀 리마인드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의 적용을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그래요. 오늘 자녀들을 했고 우리가 서로 반지를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반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훈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다라고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사인을 하고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한 9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조그만 액자라도 하나 좀 만들어서 집에 좀 걸어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그것을 적용으로 한번 삼아 보고 싶은 것이죠.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가족. 하나님의 뜻을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큐티인 여러분. 오늘 큐티가 우리 삶 가운데 자그마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고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삶 가운데 적용과 실천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삶 가운데로 끄집어드리고 삶 가운데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참으로 특별하고 참으로 고귀하며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주님 이것을 품위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에 아버님 무리함이 나타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